자, 오늘 휴강 없습니다. 출석 바로 부를 거니까 한 시간 동안 수업 진행한다는 걸 이제 알고 다들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부를 거니까 빨리 자리에 앉아요. 다들 자리에 앉아. 들어오자마자 뭐. 수업해야지. 아, 자면 안 돼. 일어나, 일어나. 5분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출석 부를 거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자리에다 앉으셨죠? 네, 출석 이제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텐트입니다. 나폴리 2차전 비선! 입니다. 지금 김민재 선수가 이제 2차전을 못 나오기 때문에 8강 1차전 방금 전에 끝났죠. 경기 중에 경고를 받고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2차전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어쨌든 나폴리 입장에서는 비상이 켜졌고 밀란은 리그에 이어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연승 행진을 나폴리에게 거두게 됐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요. 그리고 지난번 0대4 패배는 A매치 주간 직후에 열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그 때보다는 그래도 이번 챔피언스 리그 8강 경기 때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올라오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도 무득점. 그러면서 결국 0대1에 패배를 당했고요. 뭐 맨양의 골키퍼의 뭐 선방이 좋았던 게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나폴리 경기력이 분명 한창 때보다 좀 떨어져 있다는 점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맨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오시맨이 출전하지 못한 것이 역시 이 경기에 가장 아쉬운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나폴리 입장에서는 밀란과의 2차전에서 오시맨 선수가 그래도 현재로서는 출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예, 그 부분 덕분에 그래도 아마 오시메 선수가 좀 돌아온다면 나폴리가 이번 1차전보다는 그래도 2차전에서 제법 괜찮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왜냐면 오시메 선수가 오시메 하면은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있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운동 능력을 좀 지닌 선수여서 압박 능력 굉장히 잘하고 압박을 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 빌드업을 좀 방해하고 그런 오시메 선수가 좀 으쌰으쌰하는 에너지 때문에 다른 후방의 자원들도 마찬가지로 오시맨을 따라서 좀더 뛰게 되는 그런 팀 분위기를 좀 올려주는 효과도 좀 있겠고요. 무엇보다 오시맨이 있으면 경합 능력이 워낙에 좋고 침투도 활발하다 보니까 자기 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왼쪽에 흡이차와 같은 선수들에게 또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시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한명 줄어드는 것도 있고 영향력 역시도 오시맨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흡이차 쪽으로 상대 수비의 견제가 더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시맨이 없을 때는 경기 영향력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다행히 오시맨이 2차전 경기는 현재로서는 그래도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현재로서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폴리 입장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경고를 받으면서 다음 2차전 이제 홈에서 열리죠. 2차전 경기 때는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쩌다가 카드를 받았느냐? 후반 78분, 이 살라바코스와의 헤더 공화 과정에서 강하게 이제 충돌이 됐고, 이후, 제스처를 취하긴 했어요, 김민재 선수가. 크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회오리를 돌면서 항의를 했는데, 이날, 코박스 주심은, 김민재 선수에게 다가와서 바로 경고 카드를 꺼냈고, 이로 인해서, 2차전, 출전이 지금으로서는 어렵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이죠. 이날 경기 주심은 이제 이 루마니아 국적의 이스트반 코박스 주심. 코박스 주심이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 카드를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민재 선수의 경기 내용은 어땠느냐? 이 기록을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90분 동안 풀타임을 뛰었고요. 패스 정확도 85%. 71번의 패스 시도 횟수 중에 무려 60번에 성공을 했고요. 올리비에 지루를 상대로 공중볼 경합 승률 100%를 거뒀습니다. 7번 시도에서 7번 모두 승리. 사실 이거는 좀 대단하긴 했죠. 지루 선수가 세리에A 경기를 보면 공중포 굉장히 잘했다고 무엇보다 지루 선수의 그 경합 능력이 아주 대단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공중포 경합에서 오히려 지루 선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예, 경기에서 확실히 지루 선수의 영향력이 좀 리그 때만큼 좋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역시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상 경합 승률 50%. 뭐, 두 번에서 이제 한번 승리했다고 하고요. 인터셉트 세 번에 리커버리 일곱 번까지. 이번 경기에서 본인의 이제 상대였던 올리비에 지루를 상대로 맞대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루가 영향력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약간 고립되어 있는, 느낌까지 주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좋은 수비를 좀 보여줬고요. 공중볼 경합 수치가 말해주듯 수비적인 부분에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김민재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테우와 레앙 기반으로 이제 AC 밀란이 측면 공격을 좀 잘 실현했었죠. 예, 테우와 레앙 기반의 공격은 이제 왼쪽에 해당됩니다. 나폴리가 측면 수비에 있어서 많이 고전을 했어요. 반대편에 마리오 후이도 쉽게 뚫렸습니다. 꽤 많이 뚫렸죠. 사실 이제 챔피언스 리그이기 때문에 그래도 올리베라 선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제 마리오 후이가 나와서 마리오 후이가 또 왼쪽에서도 많이 뚫렸고요. 이렇게 좌우측 모두 뚫리는 상황에 문제가 또 있었죠. 중원에서 앙기사의 영향력이 떨어졌다. 지금 나폴리가 전반기 때보다 확실히 중원의 전체적인 영향력이 좀 아쉽습니다. 지엘린스키, 그리고 로보카, 그리고 앙기사. 이렇게 세 명의 선수들이 3미드를 꾸리는데 전반기 때보다 확실히 이들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앙기사 선수도 이제 경기를 보면 전반 초반에 좀 번뜩이는 중거리 슛을 몇 차례 시도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앙기사 선수도 영향력이 갈수록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는 밸런스를 잘 잡아주었다. 오히려 주목이 되었다. 왜냐, 다른 선수들이 다 뚫리고 중원의 보호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서도 지루를 봉쇄했던 김민재 선수 쪽으로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좋은 활약을 했다고 김민재 선수에게는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랬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쿼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인 김민재 선수의 결장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아주 큰 치명타입니다. 추가로 앙기사 선수도 이제 퇴장으로 인해서 2차전 경기에 출전이 어렵고요. 오늘 폼이 좀 좋지 않았는데 앙기사가 없는 상황, 어쨌든 나폴리가 주전이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그동안의 시즌 컨디션으로 봤을 때 잘 됐다 보기는 좀 힘든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도 없고 앙기사도 없는 상황. 특히 이제 김민재의 부재는 주앙제주스가 나와서 과연 뭔가 해줄 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보다 주앙제주스도 폼이 좀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 웨스티고르 선수도 사실 김민재 선수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기는 힘들 겁니다. 여러모로 지금 나폴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2차전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졌다. 0대1의 패배, 한 골 차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는 다른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주전들의 공백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별개로 오늘 이 주심의 판정은 최악이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 국적의 코박스 주심이었는데 밀란과 나폴리 두 팀 모두에게 애매하고 줏대없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경고 8장에 누적 퇴장 1명. 심지어 이제 디로렌초는 70분 나폴리 파울 상황에서 짧게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내용이 있어요. 주심은 경기 전에 양팀 주장에게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로렌초가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나폴리의 주장이라서 난 주장이니까 주심이 경기 전에 얘기했던 대로 판정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할 만하다. 그래서 디로렌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심에게 이거는 조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주심님. 상담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갑자기 주심이 디로렌초에게 경고를 준 거죠. 그래서 디로렌초가 인터뷰에서 왜 나에게 경고를 줬는지 모르겠다. 분명 경기 전에 주장에게 항의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좀 디로렌츠가 굉장히 의아하다고 설명을 했었고 단순히 이 상황만 의아했던 게 아닙니다. 전반전에 이 주심이 어땠나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경기 분위기 과열시키는데 일조를 했어요. 근데 후반에 본인도 의식을 했는지 갑자기 판정 성향이 바뀌었어요. 카드 남발, 항의만 하면 특히 카드 많이 쏟아짐. 이랬던 거죠. 사실 이거의 문제점은 전반전에는 누가 봐도 굉장히 경기 운영을 좀 관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는 좀 경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레앙 선수가 이제 코너 플래그를 좀 차서 코너 플래그가 파손된 일이 있었죠. 이거는 사실 그 정도의 이제 기물 파손의 행위는 주심이 경기 진행에 좀 있어서 질서를 어겼다는 이유에서 규정상 카드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레앙에게 카드를 좀 주지 않았고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다른 주심이었다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긴 했었어요. 근데 그 장면과 별개로도 이날 경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전반전에는 카드를 꺼내지 않고 경기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심지어 리그에서도 라이벌리가 있는 뭐 자주 만났던 이전에도 만났던 이제 나폴리와 밀란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선수들 간의 경쟁 심리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심이 전반전의 경기 운영을 너무 관대하게 했습니다. 근데 후반에 갑자기 판정 성향이 바뀌니까 선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다. 아까 주심 분명히 좀 관대했는데 갑자기 주심의 카드를 막 여기저기 꺼내기 시작하네요. 적응이 안 되니까 선수들도 카드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폴리가 이 성향에
적응을 활용을 잘하지는 못했다. 이 성향을 활용하지 못했다. 결국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심판의 탓이긴 하지만 어쨌든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갑자기 주심이 이렇게 카드를 많이 꺼냈을 때 나폴리도 조금 더 후반에 아 이제 카드를 좀 많이 꺼내나 보다. 후반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카드를 덜 받게 해야 되겠다. 사실 김민재 선수에게 조금 아쉬운 것도 항의에 의해서 뭔가 제스처에 의해서 받은 경고기 때문에 아 조금 더 조심했으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필드에서 주심이 갑자기 성향을 바꿔서 아 그래도 선수들이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반의 선수들의 심판의 성향을 선수들이 이미 좀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충분히 그 성향의 선수들이 적응된 채로 리듬이 다 맞춰진 채로 경기를 뛰고 있는데 경기 중에 갑자기 주심의 성향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코박스 주심의 경기 운영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 네, 코박스 주심이 또 올 시즌이죠. 3월 16일에 있었던 소시에다 로마 경기 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경기 때도 온리랑 판정 성향이 굉장히 비슷했고 주태없이 카드를 좀 남발을 했었어요. 어떤 장면들이 있었냐면 전반 41분에 거친 경기 끝에 칼스루프의 코가 깨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거친 경기 끝에 당했던 부상이었어요. 근데 카로스 페란데스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기도 했었고 이게 결국은 이제 과열에 따른 문제라는 거죠. 경기가 과열되면서 칼스루프가 선수들 간의 충돌이 너무 빈번해지다 보니까 코가 깨지는 부상을 당했고 카르로스 페란데스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는데 이 주심이 최근 경기에 있어서 카드를 꺼내는 모습을 보면 주심이 카드를 갑자기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에서 카드를 단순히 많이 꺼내는 성향이 아닌 원래 관대하다가 갑자기 경기 중 성향이 바뀌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여준. 또 카드를 남발할 때 기준이 애매한 소지가 있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코박스 주심에 대해서는 경기 후에도 지금 이날 그 로마 소시에다드 경기 때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폴리 입장에서는 1차전 0대1 패배. 아쉽지만 이게 중요하죠. 극복을 못할 스코어 차이는 아니다. 다만 오시멘 선수가 2차전에 들어오긴 하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오시멘 선수의 폼이 어떨지는 미지수다. 바로 다음 주에 경기가 있습니다. 김민재, 안기싸가 2차전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공백, 중원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특히 김민재 선수의 부진은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죠. A매치 이후 베스트 11에 대한 고집 때문에 선수단 전체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나폴리인데 스팔레티 감독이 과연 주말 일정, 주중 일정 앞으로 어떻게 좀 병행을 할지 사실 저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레체전에는 로테이션을 좀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엘린스키는 쉬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주전 선수들이 그 경기를 뛰었죠. 김민재 선수를 포함해서 리그 경기 때 저는 그래도 로테이션을 좀 돌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 결국 밀란에게 0대4의 대패를 당했고 밀란은 나폴리에 대한 맞춤 전술을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팔레티 감독 입장에서도 적어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좀 선택을 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 스팔레티의 운영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나중에 아쉬움을 남길 만한 여지가 있겠다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0대1 패배이기 때문에 아직은 후반 2차전에 있어서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은 있다는 점. 김민재도 없고 안기사도 없지만 2차전에 나폴리가 홈에서 어떤 경기를 치를지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텐트였고요. 자, 화장실 가실 분 지금 바로 2교시 할 거기 때문에 화장실 못 갑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4월 말에 시험 중간고사인데 우리가 4월 말에 중간고사인데 지금 진도가 너무 늦었어요. 진도 지금 빨리 들어갈 거니까 자, 일어나지 마시고 바로 2교시 들어갈 거니까 쉬는 시간 없어요. 바로 들어갑니다.